배우 김민종이 뮤지컬 곤투모로우를 통해 왕으로 변신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곤투모로우에서 고정 역할을 맡은 김민종입니다. 아, 어느덧 데뷔한 지 한 28년 정도 됐는데요. 아, 왕 역할은 처음입니다. 그래서 뮤지컬 곤투모로우는 김소로 프로젝트 19탄으로 김민종을 비롯해 김무열, 강성진, 이동아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. 얼떨결에 엮여서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. 그래서 연습하는 내내 김소로 욕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. 근데 하면서 아, 이런 느낌의 이런 작품의 이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수령이 나에게 또 부탁을 했던 것이 아니었나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령에게 이런 작품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첫 공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. 무대를 통해 좋은 에너지를 받아간다는 김민종은 뮤지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뮤지컬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. 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어떤 그 문화를 또 접하는 것 같고 새로운 경험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. 기회가 또 된다면 또 공연 만나고 싶고요. 느와르 장르인 이번 작품에서 암살자 홍종우 역을 맡은 김무열은 액션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. 개인적으로 액션씬을 위해서 매번 연습실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고요. 그래서 하체 강화에 힘을 썼고요. 액션씬 연습만 한 두 달 이상 했었던 것 같아요. 시간 되시면 공연 보러 오셔서 액션씬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김무열의 화려한 액션과 김민종의 명품 연기가 기대되는 뮤지컬 곤투모로우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공연됩니다. 생방송 스타뉴스 조수희입니다.